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형통의 길을 주님이 다 열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른 교리 가운데 알아야 되겠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외적 방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궁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답이 드러났겠죠. 구속의 유익. 구속되어야 된다, 구속되어야 된다,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속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 구속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세요, 아버지. 나를 저 법정에, 감옥에 가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곳에서 구속의 유익, 그 유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방편, 바깥으로 나타난 그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상적인 그 외형 방편,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특히 어디서 그 명령이 나오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어디로 가느냐? 택함받은 자들의 혜택입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답 교리에 있는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답 강의는 꼭 들으시고 대요리, 소요리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셔야 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느냐? 끝단, 다른 이단, 끝단이 다른 그 이단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필수 교육이 필요한데 이들의 그 이단들의 그 가르치는 그것을 보았더니 모두가 다르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에 왜 빠지는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거는 자기 지식의 자기 판단에 대한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올바른 곳에 가질 못하고 어떤 곳에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처받은 부분을 여기서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소하는 그 방법을 찾는 곳이 바로 인간을 잘 교묘하게 유혹하는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리 안에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아, 교리가 무슨 은혜를 줍니까? 아니에요. 교리를 바로 알아야만이 은혜도 바르게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느냐? 하기는 해요. 하는데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바로 이것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말씀에 나온 곳으로 모든 걸 풀이해서 보았더니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살아있다. 활력이 넘친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시고 계시하는 방편이세요.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이 있죠. 책망이 있죠. 바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있잖아요.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제자교육, 뭐 이런 교리교육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설교와 가르침과 말씀에 따르는 그 신자들 보세요. 그 신자들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르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에 설교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그러한 나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을 받으라는 것 창세기에 나오죠.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연상케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은 이런 상징적인 주님의 몸짓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즉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것 바로 이거 생명을 불어넣는 키스와도 같다. 그 입맞춤이죠. 키스와도 같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맞춘다는 그런 말의 이 비유법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때 마치 어떻게 했다? 생명의 입맞춤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주님, 생명의 입맞춤을 하듯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의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자신이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착을 하시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바로 이 삶은 사랑과 생명의 입맞춤이 계속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받은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주님과의 입맞춤 그러한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호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성경에 단단히 붙잡을 때까지. 내가 붙들림 받을 때까지 성경에 완전히 뭐 어떻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동아줄처럼 끝까지 매달려서 단단히 붙잡힐 때까지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손에 쥐고 있어도 거짓 교사가 나타났어요. 또한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되어지겠습니까? 인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 만남의 축복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케빈 벤 후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리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맹목이다.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리는 공허한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잘 완전히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 또한 이 배우지 않고 강단에 올라서는 것도 참 대단한 심보죠.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가끔 이런 적도 있어요. 교도소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회심해서 자기 자학으로 공부에다 나와서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리 공부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케빈 벤 후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보면 교리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맹목이다. 그랬어요. 맹목적이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맹탕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교리,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무다, 허무한 안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의 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곳에 우리가 문답, 교리 문답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 또 배웠다가도 올바른 교회에 다녔다가도 엉뚱한 이단에 가서 빠져있는 경우 너무도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뭐라 그럴까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고 교리에 깨어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있잖아요. 이 복음 전도는 감정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감정에 영향을 주거나 그 의지를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전도하러 가면은 그 사람의 실태와 현장의 그 안 된 부분 막 이것을 부추겨가면서 괜히 뭐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처럼 자기가 위로하고 있어요. 인간 대 인간들의 흡수를 다 이렇게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정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싹 터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쏙 빠지게끔 이러한 것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목표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뭐 쉽게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신의 그 증거, 확실한 증거, 어떤 증거냐? 회심의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며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을 때 그 모든 잘못을 깨달으며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그 회심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이 없고 인간 대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혜의 가장 실한 증표, 그것은 어떤 것이다?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거룩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확증을 대한 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디서 오느냐?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럼 어디를 향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전도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 그 보세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부분에 내가 너무 안 좋은 부분에 이 뭐라 그럴까? 훅 캐치를 당한 거예요. 끌림을 당해서 거기에 뭐가 돼 있는지 올바르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서 앉아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와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유일한 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어머니 신이 나타났어요. 그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 여기가 진짜입니다. 어떤 그 부흥사 목사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진짜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떤 부흥사냐고 진짜 욕을 했어요. 이런 XXX 그랬어요. 그거는 없고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니까 빨리 나오시오.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만 이렇게 전달하고만 왔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 없고 기도 없고 무엇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 결과를 볼 때 죄인이 스스로 죄를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은다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에요. 메시지 자체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그 천주교에 있다가 개신교로 나간 이제 어떤 그 한 성도를 만났어요. 그분은 제가 아직까지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령 받으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책도 무조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말로는 말씀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읽으세요. 쉽게 쉽게 쭉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전체를 한번.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만날 때 대부분 뭐 성령 받으라면 기도하십시오. 뭐 손을 들면 막 성령의 불이 흘러 쏙쏙쏙 다 들어오는 줄 알아요.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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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불이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 아 뜨거 아 뜨거 머리 돌려라 뱅뱅뱅 헤드뱅이하고 뭐 이런 경우 이거 다 가짜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여러분이 이 문을 마음의 창을 열지 않고서는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매일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창을 열어라. 나를 먼저 닫아놓고 불로 나를 지져주시고 불이 뜨겁고 아 불로 지지면 다 녹아서 없어지지. 언제 말씀을 받겠어요? 성령을 받기도 전에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이 땅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어디에 있는가? 어떤 메시지다. 성령의 능력은 그 말씀 속에 접하고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으려고 귀를 쫑쫑그만 열고 오늘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나를 말씀으로 감타하여 쪼개주시옵소서. 그럼 어디로 가서 깨우쳐요? 뇌에 가서 깨우치는 거예요. 양심에 부닥치고 바로 이런 곳으로 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기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형통의 비결의 말씀인 것이에요. 끝까지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꼭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방법에 가서 엉뚱한 곳에 앉아있다는 것이다. 범사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을 합니다. 끝까지 요만한 미세한 먼지 이런 털끝까지 그만한 믿음으로도 싹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지상 사역 기간의 정의 그 기간에 행하신 대로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심을 뜻합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죠. 또 그 안에 진리를 묵상하죠. 그러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바로 그때 그 동일한 예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받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저는 매일매일 뭐 깨우쳤던 거 성경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한 번 읽었다 해서 두 번째 읽을 때 다른 또 감동이 와요. 놓쳤던 부분이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성경은 나 100번 했다 200번 했다 10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에 한 번 1독씩 할 때마다 그곳에서 발견하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접하는 것입니다. 즐겁죠? 살맛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에 속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했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사역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어나갈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디모데를. 그런데 디모데 앞에는 공경과 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이교주의, 다른 모든 교리가 있는 이단이죠. 이교주의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문제들이었어요. 내부적으로 교회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죠.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초 막 무작무작하죠. 그리스도의 삶에는 언제나 내면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내면의 싸움은 뭐 계속 일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바울의 그 지혜로운 목회적 조언이 필요했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존 칼빈이 말하는 그 성경의 권위를 한번 보겠어요. 성경의 권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을 천상의 메시지로 간주할 때 비로소 성경의 온전한 권위가 확보된다. 아멘. 바로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을 천상의 메시지로 간주할 때 그때 성경의 온전한 권위가 확보된다 이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로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걸로 인한 결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떤가를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해봐라, 하고서 봐라 강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실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위해 성경의 목적, 또 그것에 대한 성경의 목적에 의해서 받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성경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강조하는 그 성경의 목적.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손에 쥐어준 성령의 그 검이에요. 칼날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은 성경을 사용하여서 대적에게 점령당했잖아요. 적군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 점령당한 우리의 삶의 영향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품 속에 새 열매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옥토를 갈아서 이 자갈바 모든 잡풀이 많은 거 다 뽑아주시고 그것에 새 열매 씨앗을 퐁퐁퐁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이 죄악된 특성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잘라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은 이 말씀의 파워,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이 다 막아주신다. 잘라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부분 부분마다 내 것이 되어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으로 전해진 가르침을 통해서 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날이 갈수록 이 새롭게 변화받고 주님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길을 보십시오. 왜 그러냐? 성경 속에 진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란 말을 너무나 함부로 쓰면 이단도 진리라고 그래.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있겠죠. 자, 성경 속 진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비추고 감동시킵니다. 또 의지의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독교는 배우기보다는 몸에 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물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적 가르침 또 혹은 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 자양분을 흠뻑 먹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 손에 맡기잖아요. 그 맡기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 곧바로 되고 저절로 되고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에는 경험만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막 경험, 내가 처음에 뜨고 막 이걸로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것만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직접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굳건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